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물가물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여러분들 뭐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팬더의 라인업이 한번 싹 변경이 될 때 우리가 5762가 2016년에 이제 2016년에 그랬구나. 5762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네. 야, 스탠다드 없으면 팬도 어떡하냐 이랬는데 네. 뭐 잘만 살고 있죠. 예, 그렇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없어졌고 예. 지금은 이제 그 스탠다드가 그때 이름을 프로페셔널로 바꾸면서 앞으로라고 우리가 앞으로, 이름을 예. 붙였었죠. 앞으로. 그다음에 5762는 이제 없어지면서 뭐, 커스텀샵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10년짜리로 그 단위를 묶어 가지고 데케이드를 묶어서 이제 나온 게 오리지널. 오리지널. 아, 그게 아우지. 아우지. 네, 아우지 시리즈. 그다음에 그,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디럭스. 네. 디럭스가 엘리트, 엘리트. 네,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래서 라인업이 재편이 됐었는데 이제는 또 한 몇 년 지났다고 재편된 라인업이 이제 익숙해요. 네. 옛날에 뭐 디럭스, 스탠다드 이런 말이 오히려 진짜 옛날 것 네. 같다는 느낌이 이제 듭니다. 처음엔 그렇게 어색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모델은요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의 2020 리미티드 에디션 에보니 지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펙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저희가 그 했었던 기본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넥이 모던 딥시 넥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예. 얘는 애초에 스펙상에 컴파운드 백쉐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던 C2D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좀 동그랗게 시작했다가 네. 여기 좀 여기 약간 D형으로 가는 약간. 네. 근데 뒤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까지 앞에까지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이 돼 있어서 지판 공결반 지름이 9.5에서 14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인치고요. 241mm에서 355mm로 점점점 빤빤해지는 그런 형태의 컴파운드 레디우스. 보통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12, 16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10인치, 16인치가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요건 이제 원래 그 빈티지한 9.5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서부터 점점. 출발을 했다. 그래서 14. 보통 이제 차이는 한 4인치 정도 나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뭐 네. 그 변화 폭은 전형적이긴 한데 애초에 여기다가 컴파운드 레디우스를 앞에 적용하고 뒤에다가 뒤에 적용. 컴파운드 넥쉐입 적용하고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그런 네, 스펙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지판이 요렇게 브라운관처럼 나와 있다가 예. 이게 점점점점 이렇게 빤빤해지는 거거든요. 예. 컴파운드 레디우스는 요렇게 예. 근데 이제 뒤에 C2D로 가는 거 C에서 이렇게 약간 또 이렇게 또 빤빤해지는 거 예. 그게 양쪽으로 다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 여기는 완전 아이바네즈예요. 그쵸? 예. 그쪽은 아이바네즈가 되겠죠. 아이바네즈가 보통 이제 그쪽으로 지판 공률 반지름이 400mm 정도 예. 나오고 16인치 정도 나온단 예. 말이에요. 그럼 거의 14인치면은 거의 이쪽은 아이바네즈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이바네즈. 야, 뭐 하이프레스에서의 그런 연주 편의성을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가격은 그래서 얼마나 올라갔냐? 예전에 저희가 있었던 아프로가 지금 현재 한 200 언저리에 네. 있습니다. 100만 원대 아주 극후반, 네. 뭐 190만 원대 후반에서 200만 원대 초반 정도 이렇게 할인 뭐 행사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20만 원, 25만 원 정도 더 비싸요. 224만 9천 원입니다. 그 아프로가 그래도 미팬에서 제일 싼 거죠? 네. 그 참 옛날에 정말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한 150이면 사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 가격이면 이제 저기 맥팬이죠 맥팬 한로드 사실 네. 한로드. 그렇습니다. 자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스트라토캐스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헤드 매칭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요 블랙 헤드죠? 네, 매칭이네 그렇습니다. 매칭. 네. 뭐 핏가드 매칭. 네. 네. 224만 9천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1kg, 두께는 43+2mm, 12프레트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엘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색깔 이뻐요. 네, 그리고 넥은 메이플 컴파운드 백쉐 모던 C2D입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은 팬더 스탠다드 캐스트 쉘드 캐스트 쉘드 스태거드 헤드머신. 그리고 헤드 너트는 본넛에 42.8mm 가지고 있고요. 이게 지판이 스트라이프드 에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길고양이 무늬 아니냐 이거. 길고양이 중에 저런 무늬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죠. 많죠. 예. 그래서 스트리트 캣 에본이라고 예, 저희가 캣 에보니? 저희 나름대로 예, 이름을 예. 붙여봤습니다. 예. 지판 공률 반지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 241mm에서 355mm로 가는. 그래서 앞뒤가 둘 다 컴파운드다. 예.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프렛은 22 내로우톨 프렛입니다. V모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세트 장착이 되어 있고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트래블 블리드
예. 그리고 톤 1, 2 이렇게 예. 되어 있어요. 5의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텝 셋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가 볼게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진짜 당황하네요. 당황스럽네요. 이랬구나 참 네. 이랬어요. 아우 아 반가워. 아 이 고향 온 것 같다. 아 이거 명절 같은 기타였어. 요새 아주 향상된 미드픽업. 반갑네요. 예. 그리고 이게 에보니 뭐 지판에서 오는 뭐 사운드의 뭐 변화 폭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게 분명히 차이가 예, 있긴 좀, 있겠죠. 좀 조금 답답해요. 네, 답답해. 모던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 아, 이랬어, 이랬어, 맞아. 중독돼 있어 갖고 이거 진짜 약간 뗍뗍하네요. 길고양이 같은 매력이 있어요. 어우 뗍뗍거려. 아, 정말 고양이 키우는 것 같네. 집사는 그냥 정말 네. 사료나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오랜만에 느껴봅니다. 네, 듀얼리스트고요. 자 팬더고요. 마샬 게인이고요. 어, 이렇게 짹짹거렸나? 주장이 세네요. 예, 고집이 센데 이, 개선이 안 되네. 개선. 이 뭐랄까 이 고양이 키우는 집사들을 가리켜서 왜 켄따개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 캔이나 따주는 사람들이라고. 네. 이 기타를 이제 가져가신 집사들은 거의 줄 닦게가 될 거예요. 줄 닦게. 줄이나 네. 닦아주는 거야 그냥 이거. 네 그렇습니다.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들어봤습니다. 역시 반주와 같이 묻혔을 때 어느 정도 이런 밸런스를 팬더 소리가 나네요. 팬더 좋습니다. 진짜 정말 팬더에서 팬더 소리 나는 게 이렇게 반갑고 예. 어색하고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사실은 뭐 되게 모던한 스펙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모던 뭐 그 C2D나 예. 아니면 뭐 컴파운드 레디우스 9.5에서 14인치나 이런 것들이 근데 만들어내는 사운드 자체가 엄청나게 모던하거나 친절한 사운드는 아니고 그냥 연주의 편의성이 있을 뿐인 예. 길고양이에요. 네. 핸들링이 가능한 길고양이입니다. 어차피 말 안 들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빈티지한데 그냥 어떤 연주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보니 지판에서 오는 어떤 강렬한 뗍뗍한 네, 그런 사운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력 있네요. 네. 매력이 있는데 여러분들 얘를 뭐 길들여서 편하게 뭔가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기타로 다루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그냥 네. 이렇게 냅두세요. 이렇게 얘는 이러고 갈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펴드릴게요. 예방주사 맞은 길고양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 아주 그 정체성이 칼칼해요. 네. 그래서 저는 칼칼한 빈티지 칼빈. 칼빈. 네 칼빈 아,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보니가 이게 참 이게 진짜 길고양이 큰일 했다 진짜 강렬하네요. 멋있습니다. 네 멋있어요. 뭐 팬더죠 뭐 팬더 그렇지 팬더 심는데 팬더 나고 뭐. 아 팬더 심는데 팬더 났네 네. 그러네 몇 대 몇 대 잠깐만 아 나 갑자기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뒷골 빡 땡기면서 네 몇 대 몇 8.5 8.5 네. 좋습니다. 네. 아 그래 팬더 심는데 팬더네 진짜 네. 아 뒷골 땡겨 아 유전자의 무서움이 있네요 네, 진짜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팬더 심는데 팬더가 맞습니다. 네 예방접종 맞은 길고양이 네. 여러분들은 뭐 딴 게 나오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뭐, 심으면 심은 대로 나오네. 네, 여러분들은 네. 이걸 사시면 줄닦개가 될 겁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을 기타 집사 줄닦개로 만들어버리는 네. 네, 자기주장 강한 기타 팬더 USA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친절한 친구가 있는지 한번 잘 찾아서 데리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